사도행전 거기 카톡방에 광주 집회가 있다고 이렇게 계속 올라와갖고 이제 저희도 계속 기도하던 중에 또 광주를 내려가야 되는데 춘천에서 광주가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 땅에는. 근데 운전하고 오기도 힘들고 또 버스 타자니 그렇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이제 춘천 팀들이 같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광주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광주 땅에 주님이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이번 집회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테이프를 끊어야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5월 달에는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 전라도 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올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셔갖고 왔는데 딱 광주 시내를 들어섰는데 사실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서 막이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 기도를 계속 선포하게 하시면서 예수 보혈로 이것을 덮습니다. 예수 보혈로 이 땅을 덮고 교회를 덮습니다. 그래갖고 와서 사실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다가 좀 엎드려 있고 또 이렇게 잠깐 그런 중에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3시쯤 안 돼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교회가 딱 왔을 때 저희가 한월상 기도원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원 분위기인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모든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또 항상 기도할 때 보면 휴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눈물이 잘 나요. 근데 휴지가 딱딱딱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내려오시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 손을 이렇게, 목사님, 너무 귀하세요. 이 밤중에 어떻게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또 누워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잠깐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그리고 광주가 살면 한국이 살아난다. 한국이 살아나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계속 기도하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몇 년째니까 지금. 그리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근데 어제 또 주님이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북한의 영혼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진짜 매맞아 죽고 굶어 죽고 지금 굶어 죽는 상태가 최악이래잖아요. 그때 김일성 죽고 나서 아사 상태가 일어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대요. 탈북민하고 우리는 직접 계속 기도를 하고 그분은 북한에다 돈을 주면서 그 오빠가 지금 저기 보건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그 30만 원을 주면 같이 그걸로 강냉이 죽이락도 끓여 먹고 있대요. 이분들하고. 근데 주님이 통일이 가깝다. 그리고 저 아브라함 목사님이 먼저도 잠깐 통화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밤중에 나가 기도하시냐니까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는데 뜨뜻한 방에서 잠을 잘수 있겠냐고. 근데 저도 그때 막 우울하시면서 잠깐 통화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들도 사실 매일매일 하늘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산에 사실 하늘산도 불이 꺼졌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산에 그 영성이 다시 살아나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 호렙산의 모세의 불, 그래서 하늘산의 기도의 불이 전국적으로 번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불이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소망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절망 가운데 왔거든요. 여기 와서 한다고 한들,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왔는데, 이제 불이 또 났다고 이렇게 잠깐 들었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마음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 내가 이곳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24시 기도처럼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하시겠구나. 예,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 목사님이 너무, 정말 제가 자격은 안 되는데 여기를 잠깐 간증하면 같이 기도하는데 불이 붙고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렵지만 정말 오늘 집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이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외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저도 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뭐 간증할 건 없지만 그냥 또 멀리서 왔다고 하나님이 잠깐 나누라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올라왔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 정말 조 아브라함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기도 중에 계속 탈북민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손붙잡고 우리 정말 소나무 밑에서 막 춤추고 맨날 기도하고 부르시고 하거든요. 근데 능라도에서 주님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참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목사님 또 오늘 생각지도 않게 조 아브라함 목사님 회개로 나오셔갖고요. 정말, 주님이 일하셨구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정말 새로운 기운으로 주님이 진짜 일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고, 정말 우리,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이렇게 잠깐 몇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며칠째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받으셨겠습니까만은 나누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조금 나눴는데, 이것이 다른 건 모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정말 이번에 광주 집회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올라가면 이 교회를 놓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그 다음 단계를 또 어떻게 여실지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조 아브라함 목사님이 서울이라 그랬거든요. 서울로 해서 강원도 또 춘천으로 해서 능라도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저희 그모 교회가 어떻게 있냐. 동네가 달라요. 다리 하나 건너면 제 교회가 있는데, 그쪽 애들하고, 저 이쪽에 사는 저하고, 제가 건너서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가면, 엄마도 언니도 다 있는 교회인데도 제가 힘을 못 써요. 왜 힘을 못 쓰냐? 제가 겸손의 말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애들로 말하자면 약간 찌질하다고 표현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엄청 잘 타고요. 뭐 말을 못했어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점점 뭐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를 완전히 변화를 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우리들의 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제가 직장인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예비하셨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은 어제 오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머뭇거렸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앉아서 저녁 예배 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선포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육의 직장 때문에 머뭇거렸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네 길을 다 예비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왜 목사님 말씀에 주저를 하느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제가 직장을 딱 갔는데요, 제가 다시 직장에 가면 한 시간 정도 이상을 더 빨리 가요. 왜 그러냐? 기도하려고요. 그 직장이 성령의 불로 되어야지만이 제가 일하기도 편하고 오신 분들도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먼저 가는데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이요. 물론 하늘의 천국도 있지만 어디 천국도 있어요?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요 다시 가서 선포해라, 힘내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다시 뒤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에 올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출근할 때. 근데 제 차도 제가 운전하고 올 수 있게끔 차도 예비해 주시고 또 윗사람들의 길도 다 미리서 예비하셔가지고 예 다녀오세요. 제가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는 건데 주님이 주신 거라요. 제가 여기 올수록 다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 있는 직원한테, 같은 저와 학창시절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후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붙이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가 지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고 저는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주, 그러니까 앞주 제가 화요일날, 저희 화요일날 새벽기도는 저희 믿음교부가 특송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항상 주일 감사헌금을 하도록 제가 36세 남편을 보냈어요. 36세 남편을 보냈는데 제가 경상도를 굉장히 사랑해요. 특히 경상도 김해를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여기 사람인데 직장 신혼생활을 8년을 경상도에서 했거든요. 경상도에서 김해에서 했는데 처음에는요 말도 못 알아듣고, 89년도였거든요 의사선생님한테 병원에 가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 이게 제 일상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요 듣다 안 되니까 아 그러시기도 하고요. 그런 곳인데 제가 그 교회를 선택했을 때요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김해 동부교회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고속도로 근길가 옆에가 그 교회가 굉장히 외모상으로 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보지도 않고 겉만 보고 뭐라 그랬냐, 저 교회가 내 교회다,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정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상하게 교회를 정해놓고 간 것이 새벽기도 첫 시간 처음 드린 거예요. 근데 아서라, 교회가 보기는 크고 좋은데요 2층은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1층은 누가 예배를 드리냐, 목사님을 반대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밀어붙여 책상을, 그 교회에 있는 도구들을요
목사님 방해하시려고. 근데 그걸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 갔으니까 그 교회를 안 가도 될 법한데 저희 친정어머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교회 섬겨라. 너가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대신 두 가지 조건이 뭐냐. 교회 옮기지 마라. 이 교회는 여기서 너 계속 섬겨야 될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순종해라? 목사님께 순종해라. 목사님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저도 이 교회에 우리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에게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이 교회가 내가 이제 온 새 신자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온 내 교회. 저는 이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겼더니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조건이 교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증명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부끄러워서 저같이 부끄러움이 또 많아요. 남편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갔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열심히 다니겠노라 하면서요. 제가 믿음의 선배잖아요. 나이는 더 어렸지만. 그래서 남편이요. 그동안에 제가 결혼 기도를 했겠잖아요. 믿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안 믿는 신랑을 만났잖아요. 대신 안 믿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제 말에 같이 따라주고 협력을 했어요. 협력을. 그러니까 어때요?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 결과가 그 교회를 같이 지켜내면서 만 7년이 딱 되니까요. 안수 집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에 하나님 두려워서 주일 예배는 지키지만 얼마나 많은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주님을. 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졌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갈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예배는 잘 참석은 하지만 2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본 노래방도 가보고 친구들하고 주일날 놀러도 가보고. 근데 무서우니까 어때요? 놀러 간 쪽에 가서 어디를 가요? 또 예배는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저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 40일 새벽 기도를 저 혼자 쌓는 거예요. 주님과 저하고 같이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키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가 처녀 때 나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양 앞으로 옆으로 제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심지어는 물질적인 부분까지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게 고백하게 하냐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저도 모르게 제 육의 힘이 다 빠져가면서요. 제가 벌떡 주저앉으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두 자녀와 함께 같이 울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성령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이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었지만 저희 가정에는 평강이 임했더라고요. 그 말씀을 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너를 지켰느냐? 너 가정을 누가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어제 감사헌금을 그렇게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것은 때가 제 때가 됐는가 봐요. 제가 올해 9월 달이 되면 만 2년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권사를
임직을 받고 그리고 있던 찰나에 부산에를 우연히 갔는데 WCC하고 이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늘상 기도를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영이요 WCC에 딱 꽂힌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에 저게 뭐지? 그리고 제가 뒤졌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거기에 조용히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제 영이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나올까? 그래도 우리가 권사까지 임직을 받았으면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시 찾기를 방황을요 또 좀 했어요. 몇 년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강주에서는 내노라는 교회, 쉽게 말해서 부자교회, 또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저희 합동 측에서는 아주 인성이 동망이 있는 분이신데 제가 그래서 제가 합동 측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갔는데 딱 느낌이 아 말씀은 그래 지적이시구나. 근데 어디를 못 만져요? 제 여기를 못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 두 주 다니다가 다시 한번 또 막 제가 방황을 하는데 그때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디를 기억나게 하시냐면 저희 집이 건너편에 있는데 이 앞에다 지척에 두고 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아, 이제 마지막으로 갈 교회가 안디옥 교회네. 근데 제가 실수하기 싫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싶어서요. 딱 인터넷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를 쳤더니요. WCC 반대. 뭐 반대예요? WCC요. 제가 그게요.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곧바로 저희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는데 딱 저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발을 딛는 순간에요. 제 가슴이요. 제 영이 너무 기쁘면 막 영이 뛰고 막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제 영이요. 처음 오는 교회라 손은 이러고 있는데요. 눈에서요. 눈물이 줄줄줄 그 육의 눈물이 아니라 영의 눈물이요. 눈물이 흘리면서 아, 이 교회구나. 아, 요 교회였구나.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요.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끝나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 찬양을 하는데요. 또 이때요. 눈물을 다시 한번 왈칵왈칵 쏟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날 제가 등록을 하지 않고 왔는데 집에 갔는데 다시 교회가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요. 제가 또 미리 쏴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교회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제 영이요.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그거 체험하셨죠? 아무리 목사님이요 인간적으로 저한테 잘해주셔도요 이 속에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성령.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나는요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러던 차에 여기를 왔거든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왔어요. 그랬는데 오후에 때 또 월드비전 합창단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도 다시 실수하지 않고 싶어서 1년 동안은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뒤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결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를 갔는데요. 제가 영이 이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제가 산기도를 다녔던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요. 이 영이 알고요. 우리 교회가 막 이 안디옥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가 걸린 게 있었어요. 교회 그 광고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요. 우리 그 뭐예요? 신천지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딱 믿고요. 야,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면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마음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할 수가 없겠구나.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으로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도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등록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교회 문이 어때요?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라 너무 편하게요. 이 발을 딛는 순간부터요, 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제 영이요, 막 발만 디디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한 달 만에 등록을 한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구름기둥을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작년 겨울 정도에 보고 올 초에 한번 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봤냐, 저 또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강대상 밑에가 제일 기도가 세고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고 그 이야기를 누차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계실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좀 없다 싶으면 이 앞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쫙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봤어요. 근데도 그때 제 영이 막 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드리질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찌감치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할 때 같이 산기도를 다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실수를 한 적이 제가 같이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실수할까 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후로 저는 어떤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 이걸 가지고 늘 제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아마 우리 안디옥교회 올 때도 이 기도가,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을 때도 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다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게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해줘요.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하고 일어서거든요. 이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자리, 저는 그래서요, 제가 특별히 늦어가지고 특별히 제 자리를 차지 남이 앉지 않는 한은 저는 늦어도 미안함도 불구하고 어디로 와요? 두 번째,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봤거든요.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이 강대상에서요, 수평선처럼 올라가는 구름기둥 두 번을 봤어요. 또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학주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돌린 그 믿음 교구 우리 특송하는 날 새벽기도 때 좀 피곤했어요. 직장인이다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른 데로 바꾸셔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몸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막 뒤척거리다가 안 되지, 우리 믿음 교구인데,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막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풀리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또 불기둥이 올라갔는데 그 불기둥이요 엄청 밝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냐, 그게 똑같이 수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 우리 성화 있죠, 성화처럼 어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 구둥이, 기둥이 있잖아요. 그 모양의 그것이 몇 개 합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 영이 어쨌냐면 막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서 바닥바닥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막 반네반네 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열지를 않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에 말씀의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과 같이 찬양으로 이 두 가지로 오는데 그때는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 이상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버럭
하고 빨리 나가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을 짱 하고 하나님께서 그 뒷좌석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선포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요. 목사님, 저 불기둥을 봤어요. 근데 선포하라시다네요. 그리고 제가요, 막 가슴을 이 안고 주저앉고 집에 가고 출근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독수리 훈련 때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포하라 하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계속 이걸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말씀도 해주셨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엘림에 이르노니 그 물샘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래서 여기에 장막을 쳐라는 그 출애굽할 때 그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실은 있었거든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저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실 때요, 계속해서 감사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감사헌금을 하게 했냐면, 안디옥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요? 다 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몸도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평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이라고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요, 여기에 있는 지체,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성도라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을 고치시더라고요. 지체로 고치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체요. 내 머리, 몸, 여기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 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매 역할은 누가 하셔요? 주의 종 박용우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우리 목사님의 영권도 보여주시고 영역도 보여주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요, 저는 사람 누구나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단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받았어도 불구하고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작업을 해주시냐면요, 영권, 영역, 이거 외에는 목사님의 어떠한 모습도 보지 않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시다 저한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멋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박용우 목사님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왜 박수 안 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어요? 물론 목사님도 하시지만 저희들도 목사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가 있다고 그랬죠. 어떠한 것을 안타깝게 하셨냐면, 이러한 능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왜 안타까운 거예요? 더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 성도가요. 목사님에 대해서 알가불가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 목사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것은 누구 것?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것을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 아프면요, 어김없이 뭐라고 하냐, 너 뭐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또 그때, 아이고 주님 제가 늦었습니다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들, 또 옆 산에서 오신 분들, 제가 정말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요, 그 김해 동북에서 너무
너무너무 잘 지냈거든요. 너무너무 잘 지내가지고 제가 저희 가정이 이쪽으로 온다니까 그 성도들이 여기도 고향인데 왜 가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요, 여기 오신 걸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어떻게 보면 영육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감사드립니다.